I want water. 오늘 두 번째 가프예요. 너무 나 됐어. 그냥 그래요? 좀 까불었어. 이렇게 오늘 역할이 어떻게 되시죠? 내리죠. 뭐라고 하지? 그런 취향이신가 봐. 가자 매니저. 출발. 선생님 분전 열어주시겠어요? 싫은데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니 갑자기 무슨 또 안경이죠? 아니 그 얼굴 너무 부어가지고. 뭐야 너무 유니즈관리 하신다. 본인이 프로필 찍으세요? 운전 잘해? 잘한다 하지. 라이프 드라이버. 물 마셨어? 아니 아, 물 한 모금. 딱 한 잔. 밥은? 나 그냥 닭가슴살 먹었는데? 하나 끝? 닭가슴살 크래미. 내려서 머리 자르고 편의점에 들려서 짠 걸 좀 먹자. 근데 왜 당일에 탄수화물 먹는 이유가 뭐지? 좀 볼륨감이 살지. 아무래도 힘도 내야 되고. 그걸 밴딩이라 그래. 완전 빼는 거를. 뺐다가 로딩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넣어주는 거야. 그럼 이제 근육이 볼륨감이 살지. 근데 근질이 살아있는데 볼륨감이 살면 더 멋있겠지. 근데 지금 너무 멸치 같잖아. 나 뭐 멸치 볶음 같다면서. 그렇지. 잔멸치, 볶음용. 근육이 많으면 체중 좀 풀어도 얼굴은 괜찮아. 얼굴 먹고 살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아 예. 얼굴이 무기잖아요. 그래가지고. 예. 마음대로 막 못 찌워요. 그러니까 깨끗한 걸로 이제 먹어야지. 뭐가 자꾸 막 드시니까. 내가 먹는 술밖에 더 있나? 그게 제일 문제지. 자, 서브웨이 워밍 업. 나 진짜 서브웨이를 한 1000번 먹은 것 같아. 이 정도면 서브웨이 광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잘 나오고 있어. 나는 고장이 안 갔었네. 눈이 부어서 끝에 오지 않아? 끝마다 마크에 막 몰라 고식한 혼인 것 같아. 그게 포인트야. 말 안 통하는 옛날 막 그런 쥐때만 젖들을 밀고 나가는 FM 스타일. 그게 포인트야. 근데 또 먹을까요? 아니 어? 그런 거 있어. 귀가 되게 얇고 낭근. 의견을 잘 들어주고. 아니 귀엽다. 이거 어울린다. 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힘이 안 나 지금. 나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다고. 와.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다 3년 동안 지금 준비하신 분이 왜 한 번도 안 찍으시죠? 죄송해요. 설명하세요. 인사해주세요. 오늘 두 번째 가프예요. 아 진짜요? 네. 잘 찍으셨어요 저번에? 늦게 찍었어요. 내일 모레 한번 찍어요. 총 세 번. 컨셉이 다 달라요? 네. 너무 후회하고 있어. 너 너무 나 됐어. 뭐 깝치고 있는 것 같아. 뭘 세 번이나 하겠다고. 그저께는 어떤 컨셉이셨어요? 약간 첫 번째 컨셉은 약간 에스파. 약간 카리나 느낌으로 찍었고. 두 번째는 살짝 테일러 스위프트. 그리고 세 번째는 대만 청춘 드라마. 오늘 컨셉이 약간 수영장 하나 있고요. 약간 오늘 두아리파 컨셉으로 갈 거거든요. 두아리파예요? 네.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죠? 미란아 똑바로 해. 아 매니저 이름이 미란이거든요. 오늘 임무쌤 해주셔야 돼요. 짠! 쌤이 오늘도 막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머리 해주셨어요. 멋있죠? 멋있어요.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. 아 물 먹고 싶다. I want water. 이 은혜 잊지 않으리. 바이바이. 빨리 들어가. 죄송해서 죽여도 괜찮을까요? 죄송한데 목숨을 좀 뺏어가도 괜찮을까요? 가자 매니저. 출발. 미란아 정신 똑바로 차려. 시동 걸어 빨리 가자. 하이. 잘 죽고 있어? 화면을 봐야지. 미란아 똑바로 해. 뭐라고? 페트병 안 가져왔어? 저는 아티즘 스튜디오의 정윤성이라고 합니다. 자기 소개 해주세요. 어시스턴트. 아 처음 봬요. 네 반가워요. 나도 아이돌들이다. AB6IX 아이돌 팬미팅에. 아 오늘 그거야. 네. 아 그렇구나. 저도 오늘 하러 왔고요. 사인을. 네. 저 팬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어 반가워요. 저 옆에 다 기다리고 있네. 아 진짜. 어, 빨리 터드릴게요 메이저님. 어 안 되겠어. 아, KBS 한국방송. 여기가 이제 이따가 제가 들어가 촬영할 수영장이에요.
수심 몇 미터? 2미터죠. 수심 2미터? 그 다음에 레드카펫도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당연하죠. 일단 많이 오프닝 파티 한번 하셔야죠. 그렇죠. 원래 런칭 파티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일을 좀 먼저 해놓고 가야 돼요. 오케이. 와우. 엄청 크네. 와우. 진짜 크다. 오. 너무 큰 거 아니야? 뭐야 여기? 여기 문호 씨도 물어보러 왔죠. 일단은 저기 이름. 여기 또 뭐예요? 아니, 아 여기 탈의실. 아 너무 넓어. 헬스장이 있네요. 이 안에? 세상에.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고. 어머. 여기가 이제 메이크업 룸 옷 입고. 너무 커서 약간 육소호스텔 온 것 같아. 저 팬티도 준비됐어요? 그럼. 어머. 세상에. 다 새 거예요. 요건 이제. 알아요. 꽃봉. 본인 거 아니겠어, 그거? 라켓 같은 것도 있고. 이런 것도 귀엽다. 뭐 이런 것도 귀엽다. 하네스.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. 아, 뭐 있을 건 다 있네. 100, 한 20, 30평 되는 이게? 진짜 크네. 카페 같아. 깔끔하다, 깔끔해. 이렇게 팬티 반주들 있고. 이거 진짜 예뻐. 이거 왜 이렇게 찔려있는 거? 밑에가. 시청 좀 많은 거. 옆에가 찔려있는 그런 느낌? 느낌 세운복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얘가 대박이에요. 옆에 완전 끈이야. 얘는 완전 비키니.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안에 넣는 것 같아. 아 진짜로? 들어가 여기? 이렇게 한 다음에 넣는 거지. 오래 띵하다. 이건 옆에가 버클이야. 아 이런 거 예쁘지? 어디서 사 이런 걸로? 이... 야해 보이지 않으면서 했어. 야해. 아, 근데 이렇게 놀다가 어. 아 더워. 오줌 살 때 한 개 한 번 시켜주고 한 개 한 번 시켜주고 땀 차니까 오줌 살 때 이렇게 연 다음에 그냥 싸고 다 그런 식으로 아 응원할 땐 좋겠다. 어 이제 또 그래. 아, 수영장에서는 살짝 그런 느낌 나. 마린보이. 아무튼 팬티는 제대로 많다. 신기하지. 여기다 넣는 거야. 여기다 넣는다고요? 너 이거 한번 넣었던 거 아니야? 한번 넣었지. 아 씨. 아 이거 안 만져가지고. 아, 저 깨끗해. 저 왁싱도 안 했어요. 아, 그래요? 깨끗해요. 아니, 너무 놀라는 거 같아. 자, 이제 펌핑을 시작해볼까요? 좀 좋더라고. 한번 봐요, 보여주고. 이렇게 보여주고. 빨리 보여주고. 계속해주고. 이게 바로 빅지쌤의 역할이죠. So oily. 자, 가자. 그리고 내가 진짜 하실 때까지 왜 이렇게. 아 실제로 스쿠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미소 잃지 않으실게요. 제 사인 또 가실게요. 아 난 운동을 사랑한다. 그렇지. 난 쭉. 운동을 애정한다. 한번 준비할 거야. 기분이 어떠세요? 죽겠어. 이거 뭐야? 이상해. 이게 때리잖아. 말아봐, 어머, 어머. 그런 취향이신가 봐. 빙고. 어? 들켰네. 안녕하세요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큐형의 일일 매니저. 네. 저라고 하고요. 네. 오늘 역할이 어떻게 되시죠? 오늘 약간 큐형의 그 미모를 한껏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. 소품 담당 맞으시죠? 보조 역할? 네. 아,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거는 약간 도아리파라고. 고급지시다.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아, 진짜? 그 방콕에 있는 네네네. 그 팬티 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사오신 것 같아요. 한 장에 1,000원짜리 아닌가요? 어, 근데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닥 비싸 보이지 않는데. 이거는 남자 건지 여자 건지 그거는 뭐죠? 네, 그런 네. 거고 이런 남사스러워요? 거 흉물스러워요. 또 여기 또 비비안 웨스트우드. 어, 휴양이 약간 네, 또 시그니처죠, 맞아요. 비비안 웨스트우드 네, 있고, 네, 네. 그다음에 피카츄. 많이 봤는데 아 피카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규영 씨 네, 어떻게 하면 좋아요. 안방에 있는 옷을 다 가져왔다. 아 그렇다. 네. 시작하시면 되고. 파이팅. 자, 되게 주말이 봐요. 아니 지금 아니야. 어머. 요염해. 당장 가실게요.
맛있게요. 그렇지. 선수하는 게 훨씬 잘하는 적이 나오는 거야. 오, 그러네. 오, 잘한다. 둘 다 약간 두아리 파깔인데 이건 이제 피지컬, 이거는 뉴를 어떤 거? 이게 더 잘 어울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배로 안 올려. 사진 잘 받은 것 같아. 어, 객관이 땡겨가지고. 많이 야해요 이거. 이런 거 처음 보지. 뭘 처음 봐? 얘로 잡아줘야지. 너무 망측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저번에 했는데 옷이 야해가고 해놓으면은 봐봐. 이게 엉덩이에요. 아니 그렇지 그렇지. 이쁜 걸 보세요 제 앞에. 골이 안 걸면 얘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 나오기 나올 거 아니야. 이렇게. 아 여기가 이제 그렇습니까? 너무 간사하신다. 그냥 한번 입어보게 해줄게. 아, 갈아입고 오세요. 야, 근데 어차피 이걸 입을 거라도 괜찮긴 해. 근데 너 약간 여기가 지금 너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. 어깡이요. 어깡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, 어깨는 좋아요. 다른 데가 별로라는 거지. 부활입파 할게요. 입장하실게요. 좀 부활입파스럽게 이 느낌 갈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까불었어. 까불어요? 네. 네네. 아까에서 그냥 이런 거 밖에 없었거든요. 이번에는 표정 해주세요. 이런 거요? 이거 알죠? 이거. 어, 좋아요 누르셨네요? 약간, 흑장미 느낌으로. 어, 이거, 이렇게! 이거 약간 그 아, 이거예요? 아, 까불었어. 까불을까요? 네. 제가 좀? 최대한 까불었어요. 근데 제가 좀 습기가 없어서 잘 못 까불거든요. 아, 됐어요. 아, 여기서 이렇게 끝나셨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꼬리요. 왜냐면 도아리파는 좀 약간 항상 악세사리가 있는데. 근데 이미 저는 이 복근이 제 악세사리여서. 아, 네. 아, 네, 그러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롱롱롱. 감사합니다. 미숙 씨. 가실게요. 입장하실게요. 태영상 씨는 처음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되게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? 제 인생 10년 배우 기간에 네. 수영장 씨는 저희 진짜 선배님. 미숙, 이미숙 선배님 네. 좀 한 세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오늘 수영장 통째로 빌린 거 맞죠?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떨리고요. 진짜 제가 여기서 잘 또 보여드려야 또 우리 후배들이 길을 잘 닦아 올라오니까. 지금 심정 어떠세요? 진짜 개떨려요. 완전 우리 선배님 많이 와봤잖아. 어때? 느낌이 어때요? 고양이 온 느낌. 또 물질 전문이거든요. 어제도 수영장 가가지고 전복 몇 개 또 캐가지고 생물탕에 드셨대요. 진짜. 또 같이 나눠 먹어요.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. 오~ 자기 혼자 먹어. 오늘 약간 금잔디 할게요. 금잔디. 아~ 보통 일 아니네요, 진짜. 어, 전복은 좀 따셨어요? 아유, 지금 철이 아니야. 어? 지금 영순해? 엄마도 지금 전복 먹게 해가지고. 어떡할 것 같아. 아, 여기 세포인가? 잘 모르는데. 어. 이제 수영장 끝난 건가요? 영순에 저랑 우리도 오늘 쫙쫙 끌어야 돼. 여기까지 깠다. 뭐라고요? 여기까지 깠다. 아, 더 찍어야 돼요? 네. 더 찍어야 돼요. 연애 카메라 있는 거 아니에요? 집에 있어요. 다 설치해놨어요. 아, 네. 진짜. 나 혼자 산다 촬영 이어서 있거든요. 화장실 있어. 꽃 사는 거야, 찍으려고? 네네. 춥나 봐. 춥은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은 난 좋아. 근데 얼굴 예쁘게 났다. 오 진짜. 오 좋아 좋아 좋아.
귀찮은 거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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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, 진짜. 고생했어요. 아, 진짜 너무 고생했어. 어떡해. 우리도 신나. 배가 고파. 고생했어.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? 우리 뭐 먹을까? 오늘 조금만 즐기면 안 될까요? 너 알아서 해. 뭐야, 더 무서워, 짜증나. 더 싫어, 저런 피드백 더 싫어. 약간 뼈 있는 말이잖아, 아니, 가시 있는 말이잖아. 너 알아서 하라는 거. 뭐야, 밀당이야, 뭐야! 맞을래?